젊게 한다고 나는 감사하고 손님 뜨거운 물 어떠세요? 마음에 드세요? 몸이 이제 여기만 좀 있기 시작하셨는데 오랜만에 떼거든 계시나봐요. 거기 치통도 있고 서울 바라보고 엄청 개박살난 소리 하지 말고요. 끓여달라고요. 금방 물을 끓기 시작하는 건데 됐습니다. 지금 콜 전화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영상 보니까 상담원이 거짓말하는 어떤 느낌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댓글에 좀 있더라고요. 유튜브 영상에 신나주기 스트레스 풀기 딱 좋아.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톡톡 끊어버릴 때가 제일 기분이 안 좋죠. 아무래도 전화를 딱 걸고 받으셨는데 그냥 뭐 말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톡톡 끊어버리면 일단 말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물론 이제 바쁘신 분들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조금 거기에 마음이 안 좋은 건 사람이라 어쩔 수 없나 봐. 그냥 쓸데없는 집단 한번 해봤고요. 나는 배가 고프다. 그러므로 남이 어떤 괴롭혀 줄 수 있다. 내가 네가 입으면 그릇을 꺼내와 물을 버릴 것이다. 상류다. 있기도 전에 라고 휘적휘적 해버려. 완전 연발이 날아다니. 하지만 난 너무 배가 고픈걸? 너 잠깐 잊고 있어. 내가 그릇으로 혼내줄 거야. 뚜껑은 찐득이 갖춰놔. 아. 그릇 꺼내겠어요. 자, 우선 잘 설거지해놓은 나의 그릇입니다. 여기 뜨거운 물 좀 넘치려나? 해봐야 면부터 건지면 되니까 뭐. 남은 물 냄비가 와서 처리해주겠지. 난 냄비가 잘, 냄비 군이 잘 처리했으니 안심하라. 우. 바닥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놈은 바닥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좀 이거라 빨리. 나는 배가 고파. 점점 해줘. 이빨에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던던던 다시 던져 던져. 약간 들이는 것 같아. 근데 어차피 열에 좀 익은 익어가는 애들이니까는 조금 이렇게 건져놓고 안 떨어지게 화면을 봐가면서 조심 조심 잘해. 이거 보니까 갑자기 파스타 먹고 싶어지잖아. 비싼 음식 안 돼. 그래놓고 인형에는 4-5만원씩 턱턱 쓰고 가지고 엄마가 보시면은 아주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니? 잔소리 잔소리 하다고 난리치다가 군을 쥐었어요. 제 허벅지 아니 다리 발바닥 발등이 엄마를 만나려는 것 같다고 등짝 피니싱을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다행히 폐랑 담배랑 술을 안 하기 때문에 폐랑 간이 건강하게 나와서 조금은 기분이 좋습니다. 물론 나이 먹으면서 좀 아파지고 이런 거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요. 다음에 무관검진도 한번 받아봐야겠어요. 나라에서 해주는 거 있는데.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? 좀 걱정되기도? 잘 모르겠어. 와, 용암이다 용암. 이제 그만큼으로 냄비 화상 있겠어. 남은 면들도 섞어볼까. 우리 우리 그냥 한타운 마법이 넌 하나 한 가닥도 남기지 못해. 넌 나의 코리아. 이리 와라 자식. 아 힘들어. 그래도 이것 좀 이런 걸로 좀 되면 어떡해. 물을 조금 달아줄게요. 전에 양치 조절 실패해가지고 맛 진짜 없어졌는데 아이 머리카락 안 그러게 빌게요. 물이 너무 조금인가? 내가 물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. 조금 더?
됐겠지? 나 이 정도면 좀 많지? 된 것 같아. 좋다. 그리고 화장감 프레임크 맞춰줄 그래야 잘안요. 남은 거를 이렇게 제가 더 맛있게 하는 뭐 만들어줄 거니 버리고 물에 넣고 물 조금 남은 거에다 소스 넣고 끓여서 좀더 끓여 먹으면 불맛 나고 진짜 맛있는데 그렇게 안 먹는 이유? 냄비에 있는 물 버리기 솔직히 버리기 귀찮잖아. 좀 흐르노래. 제가 이렇게 귀찮게 삽니다. 대충 살아기는. 그니까 이 정도 대충 넘기고 그러지. 근데 항상 보시는 분들 진짜 맛있겠죠. 제가 싼 건 몰라도 불닭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끓일 수 있다고 자부자신합니다. 진짜 좋아하거든요. 여기 치즈 넣으면 진짜 미쳐 사람이. 와 너무 맛있어. 아직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화장실 갔다 온 것 같은 소리가 나잖아요. 진짜 개병만. 그래야지. 나 이런 소스 나는 것도 아까워. 그지야 그지. 그리고 쓰레기도 걷어서 치워줄 거예요. 소스가 좀 튀기면 어떻게 된다. 이걸로 눈 비비면 작살난다. 쓰레기는 이 봉투 안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좀 더 수월하네. 그리고 홀린 아이고 더러워 소리 죄송해요. 흘린 소스는 내가 빨아먹어준다. 빨다니까 표현이 좀 그러네. 비벼먹어준다. 그리고 나를 비빔 비비 짜장면 소스처럼 비적비적 비비적 비비적. 그릇이 더러워지고 있지만 상관없어요. 저는 물 조절 실패해서 마음이 너무 찢어질 뻔했는데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먹고 주말이라 너무 좋네요. 토크도 하고 아침부터 바쁘고 병원 갔다가 음식 단식에 먹지도 못하고 벌써부터 매운 냄새가 음식 단식에 먹지도 못했는데 제 꿀 맛일 것 같아. 그래서 소금표 매운 하면 완전 제 닉네임에 걸맞지 않습니다. 설탕 있는 님들은 우리 달콤한 것들 사솜사탕 이런 거 많이 사드시고 위장 보호하세요. 저는 소금이랑 매콤한 거 먹겠습니다. 별로 안 매운데 원래 잘 먹는데 뭐야 되지? 살이 들렸어. 소스 남은 거 핥아먹었는데 위장이 갑자기 안 매운 거 먹다 먹어서 놀란 건지 모르겠지만 좀 완성됐으니 먹겠어요. 맛있게 냠냠 여러분도 드세요. 아. 저도 먹겠습니다. 아이. 후루룩불에 잘 냈는데 지금은 거의 못내. 근데 좀 더 아까 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물 좀 이 상태에서 냄비로 좀 더 부어가지고 노르는 상태로 더 익히면 맛있는데 불만 나고 맛있거든요. 근데 지금도 충분히 맛있고 사실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제 레시피대로 한번 먹어보세요.